신을 받고도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능력이 된다면 도와주고 싶어요. 그렇다고 막 구태라 이런 거보다는 이제 누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죠. 선생님 지금 이제 이 길을 가신 지가 네, 5년 차 됐어요. 5년 차 됐어요. 네. 그럼 이 어쨌든 이 길을 가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려서부터 신병도 있었고요. 저는 외가줄기라서 엄마가 안 받으셨고 저 외가 쪽에 무당의 길을 계속 걸어 오셨고 그래서 제가 받게 됐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길을 가고 나서 힘든 점도 있을 거고 되게 좋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좀 언제가 가장 매일이 힘들었지만 기도하고 수양할 때 저는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이 아닌 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로서 살아야 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나의 삶을 바꿔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많고 지켜야 될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가장 좀 이 길을 가면서 선생님이 가장 뿌듯하거나 좀 성취감을 느낄 때 언제? 뭐 아픈 사람들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했던 말들이 다 맞아서 선생님이 했던 말들이 맞아서 다시 왔습니다. 이런 말 들었을 때가 정말 뿌듯하죠. 저도 신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. 선생님 그럼 주로 어떤 부류의 손님들이 가장 많이 오시나요? 아픈 분들 아니면 관제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무소 쪽에는 밤에 일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으신데 저는 그런 손님이 없습니다. 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주부분들이라든지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. 할머니가 싫어하세요.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. 저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2년이 됐다 다 끊겼고 지금 전혀 없어요. 그럼 선생님은 이제 지금 5년 이제 네. 앞으로 걸어갈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으신 거잖아요. 그렇죠. 10년 후에는 어떤 무당이 되고 싶으신지 어떤 모습에? 지금보다는 지금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요.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제가 조금의 능력이 더 갖춰진다면 신병을 앓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. 신병을 알아도 저처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신병이라고 다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받은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요. 네. 아 이게 실제로 신기가 있다고 해서 다 신의 길을 걸어야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. 그건 아니에요. 네, 굳이 집안에 없는데 이 길을 걸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.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네, 신을 받고도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능력이 된다면 도와주고 싶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해라, 어떻게 방법이 있다. 그렇다고 막 구태라 이런 거보다는 이제 누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죠. 선생님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었나 봐요. 힘들었죠. 돈도 많이 썼어요. 어렸을 때부터. 네. 그래서 지금은 되게 뭔가 단단해진 느낌이 좀 오늘 처음 뵙지만 강해졌죠. 그러니까 신을 정말로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흔들리시면 안 돼요. 신의 선생이 나를 잡아주지 않습니다. 내가 단단해야 내가 한 길만 지키고 가야 신이 나를 잡아줘요. 인간을 믿지 말고 신을 믿어야 돼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못 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신만 믿고 간다면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.